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광고 관련 테마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 자, 광고 괜찮을까요? 내년에 뭐 경기 침체 온다 이러면 뭐 마케팅비 줄이고 이러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보통은 생각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를 당연히 미디어라든지 광고단에서도 피할 수 없다라고 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호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마케팅이나 광고 비용을 줄이게 되면 이 줄인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광고비를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로도 그렇겠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효율적인 광고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경기 침체 시기가 왔을 때 우리 일본의 모습을 한번 보자면 90년대 일본의 소비 패턴을 한번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광고라든지 미디어 쪽, 그러니까 엔터랑 콘텐츠 소비를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외부 활동 있죠. 레저라든지 콘서트 이런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근데 대신에 뭐 OTT라든지 TV라든지 영화라든지 이쪽의 미디어 소비는 줄이지를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도 지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코드 커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콘센트를 자르는 네. 그 행위를 보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TV에서 이제 비싼 유료 방송을 이제 미국 국민들이 이제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료 방송이 10만 원대로 상당히 비싸다라고 그렇죠. 해요. 근데 국내를 보시면 통신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결합 상품으로 해가지고 유료 방송 IPTV 상당히 저렴하고 그렇죠. 뭐 핸드폰, 인터넷 다 묶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유료 방송을 해지하지 않더라도 한 2~3만 원대에서 충분히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미국 쪽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 미국 쪽에서는 OTT라든지 플랫폼, 이커머스 안으로 광고가 흡입되게 됩니다. 이미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을 보시면 게임 안에도 이제 광고를 집어넣기 시작했고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중간 광고제라 해가지고 그쵸. 비용은 확 낮추고 중간에 이렇게 짧게 광고를 삽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곳에 광고를 집어넣고 싶어하는 광고주들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고 그렇네요. 플랫폼이라든지 이커머스, 미디어 쪽으로 디지털 광고로 전환이 빠른 기업들을 지켜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고 관련 종목들의 흐름을 볼까요?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모비데이즈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모비데이즈. 네, 조금 생소하실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고객사들을 보시면 대형 빅테크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구글, 네이버, 카카오, 메타 등과 최상위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이 기업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거든요. 우리 보시면 인터넷 한번 돌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제품이라든지 서비스 영역이 광고가 상당히 의도적으로 자주 그렇죠, 노출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대단합니다. 54%가 넘어가는 네.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그 재고자산에 대한 우려도 없고 경기 침체를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형의 자산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영업이익률이 50% 이상까지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기업을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만 주가는 지금 동전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시가가 한 1,700원대였어요. 그래서 2,000원까지도 봤었다가 지금은 조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 하지만 충분히 뭐 수급 흐름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리콤 보시면 좋은데요. 이제 오리콤. 두산 그렇죠. 두산 기업의 이제 계열사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게 그 모바일 광고라든지 디지털 광고 전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로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니고 이제 정치인 테마로 조금 묶였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좀 시세 분출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좀 눌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접근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보그라든지 GQ 이제 출판 매체를 또 하고 네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점들을 또 실적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노션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이평선별 수렴하면서 위로 조금 정배열 만들어주려는 모습입니다. 고객사 당연히 지금 현대차 그룹과 주요 이제 광고라든지 BTL 광고, 옥외 광고죠. 이런 것들 계속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네. 이노션이 좀 좋게 보는 게 이제 북미 쪽의 광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면 북미 쪽이 디지털 광고 전환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노션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비데이즈, 오리콤, 이노션 이렇게 광고 관련 테마 종목들을 봤는데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최선호주를 하나 골라봐야 되겠죠. 광고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좀
잘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뭐라고 보세요? 광고 그래도 대장주로 거론되는 게 이제 삼성 쪽에 제일 기획. 예,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캡티브 비중이라 하죠. 그 고객사가 다 삼성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제일 기획은 매출이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다. 그렇겠죠. 맞아요.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상분기도 잘 나왔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23% 성장을 해줬고 영업이익도 32.7% 증가를 해줬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매체 비중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노션과 마찬가지로 북미 지역에서 3분기 연속으로 5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투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네. 지금 디지털 광고로서의 전환을 해준다. 기존의 뭐 BTL 광고죠. 옥외라든지 매체, 공연에서 방송하는 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들을 대기업 단의 계열사들, 이노션과 제일기획이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닷컴이라든지 이커머스 플랫폼 쪽으로 제일기획이 할 수 있는 턴키 영역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광고 관련 테마 종목으로 저희가 늘 최선호주로 보는 1등으로 보고 있는 제일기획을 내년에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하고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밴드 설정을 해가지고요. 네. 23,600원부터 24,000원 아래로는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가격대이고 목표가로는 네. 29,000원입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29,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로는 22,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내년에 광고 관련 테마를 좀 보자. 뭐 경기 침체가 찾아와도 어쨌든 마케팅이나 광고를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보면서 광고 관련 테마 중에 제일 기획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테스타 자산관리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또 뵙겠네요. 기동현 대표님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